고통을 앓고 있는지. 네, 통계적으로는 한 20% 정도가 치질 환자라고 그러는데 20% 정도가 치질 환자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근데 그렇게 많아요? 그 지난 한 해 동안에 약 한 46만 명이 치질로 인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았고 그리고 경증질환 수술의 다빈도 2위가 치핵 수술이에요. 와, 그래요? 오, 굉장히 많네. 이게 치질이 정확히 뭐예요? 치질이라는 것은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통틀어서 치질이라고 해요. 그거예요. 나는 치질이라고 하면은 따르고 있는 줄 알았어. 그 뭐 이렇게 막 혹처럼 튀어나오구나. 그게 치질인 줄 알았어요. 안 잊어버리게 유우는 방법은 치부의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치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서서 걸어 다닌다, 직립한다. 이 순간부터 치질이라는 병은 생길 수밖에 없는 운명. 장 쪽은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밑에 최후의 보루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똥구멍. 똥구멍이죠. 여기에 피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서서 다니는 순간부터 치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관략근이 조이는 거에 의해서 피가 몰리는 것을 막죠. 이 관략근이 좀 느슨해지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이게 오래 앉아 있을 때. 어떻게 무릎 꿇고 있어야 돼? 어떻게? 아니, 저 엎드리고 계셔야 돼. 이 각도를 펴려 펴야 되니까 좀 높은 의자 앉아. 좋은 자세를 하려. 다리를 뻗듯이.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다리 나왔어. 각도를 막 펴려 펴야 되니까. 이렇게. 좋은 자세를.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엉덩이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몰아넣어주고. 예, 예, 예. 되게 건망지지만 그래 방 그래도 건강에 좋은 자세. 건강에 좋은 자세네요 이렇게. 똥 똥꼬한 때는. 예, 그 똥. 앞으로 토크쇼는 이렇게 해야 돼. 이분. 진짜 건강을 위해서. 이게 건강에 좋은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문화가 생길 수도 있어. 진짜 건강을 위해서.